장신그룹이라고 이렇게 해놨네. 장신그룹? 이거는 아닌데? 장신그룹? 아, 마마무? 우리가 마마무가 이제 데뷔 초창기 때부터 한 4, 5년 정도는 되게 키리를 신고 다녔었어. 얼마나 얼마나? 한 12cm? 정말 높은 거를 무대 때마다 늘 항상 신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키가 큰 줄 아는데 우리가 그 후로 이제 허리 디스크도 오고 많은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낮은 신발들을 신으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, 키가 생각보다 작네?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원래 키가 어떻게 되지? 나는 60. 그러면 한 50? 야, 니네 잘 얘기하려면 기준점이 있다. 기준, 60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해. 많이 더 생각했어. 나는 158이야. 그럼 한 56이니? 아니야, 58이야. 그럼 우리 용선이는? 나는 160.5. 그러면 한, 59. 내가 장신이거든. 163.4. 오, 제일 장신이네. 아? 분별 163밖에 안 됐어? 나 장신이야. 야, 그게 뭐지? 야, 그게 200대가 할 얘기냐? 163밖에 안 됐다고? 아니, 나는 사장님을 맡고 있어, 내가. 아니, 그냥 느낌상 문별은 한 170 가까이 되는 거 같긴 한데. 아니야. 아니 근데 솔라는 키 때문에 KBS에 항의 글을 올렸었잖아. 진짜로? 어. 아니 아 방송반 준비해줘. 그렇다기보다는 어? 이게 뭐야? 아니 그 뮤직 그 너무 하시네요. 제자리만 땀 진짜 준비 어떻게 저렇게 돼? 너 자리 땀을 봤어? 근데 다들 키가 180몇이어서 키를 안 신었어. 아니 신고 안 신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뒤에서 있는 거야 지금. 그래 학교가 아니야 누가 대처 넣은 거야. 같은 아니 나란히 서 있잖아. 아니 근데 나란히 서 있는데 저 정도면 아니야, 20cm 차이가 아닌데 저거 더 나는데. 그러니까 나도 왜 저렇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카메라... 서장훈이랑 이수근 차이인데? 근데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더 저렇게 그렇지. 보였던 것 같아. 카메라 각도야, 카메라 각도. 오해야, 오해야. 두 번째는 유잼 그룹이라고 했어. 그러면 노잼 그룹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야? 뭐야 이게?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엄청 막 밝고 재밌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예능에서는 되게 조용한 느낌처럼 보여서 이제 오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거죠. 노잼이 오해다? 그치, 우리가 유잼이. 아, 유잼인데. 방송만 나가면 이렇게 낯설 가려, 이렇게. 계속 낯설 가려. 어때, 귀여워? 귀여워. 귀엽대, 야, 난리 났다. 요즘에 우울할 때마다 잔이윤 씨 계속 보고 있어. 엄청 떠들던데. 그럼 다들 쉴 때는 뭐해? 나는 뭐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도 하고. 캠핑 좋아해? 어, 캠핑 어디로 좋아해. 어디로 다녀? 그냥 이제 가족들이랑. 나는 텐트 갔다. 치는 걸 좋아해. 차박 말고. 그 경훈이도 캠핑 좋아하고. 얘는 백패커잖아. 나 장비 다 있어. 얘는 잘못 들었니? 휘인이는 그 아이돌한테 이렇게 했는데 주당이라고 잘못 와전된 건가? 아, 그러니까 주당까진 아닌데 이제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혼자 혼술 같은 걸 좀 많이 하고. 혼자서 혼자 뭐 마셔? 소주 먹을 때도 있고 뭐 와인 선물 받으면 혜인 씨 혼자서 어? 소문난 노래방 마니아라고 하는데 그럼 집에서 혼술하고 노래방을 가는 겁니까? 뭐 친구들이랑 옆방보다 더 잘 부르고 자기 음반보다 더 열심히 부르는 새낀다면서요? 방송보다? 아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썰인데 이제 화사랑 나랑 이제 중학교 동창이란 말이야. 중학교 때부터.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다니던 그 코인 노래방이 있어. 근데 거기가 이제 옆 칸이 이렇게 동그란 유리로 이렇게 다 보여. 그래서 이제 옆에 누가 노래를 부르고 이런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면 이제 뭐 옆에서 만약에 뭐 비욘세 노래를 불러.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걸 예약해서 더 잘 부르고 막 이런 뒷싸움 같은 게 있었어. 그런 게 많이 했어. 형 때는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없었지? 우리 거의 들어가지도 않아요. 코인 노래방 너는 잔뜩 들어가지? 나도 안 되지. 이 형 나는 머리에서 걸리고 형 어깨에서 걸리고 마이크 바꿔 스페이스 없어야겠네. 딱 줬잖아. 그럼 노래방에서 스카웃제 이런 것도 받겠다. 노래 잘하면. 스카웃은 아닌데 전주에서 한번 가족들이랑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이제 카운터 바로 앞방이었거든. 근데 내가 이제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카운터 이제 이모분께서 지금 안에 누가 노래를 하고 계시냐. 그래서 아 저희 딸이다 이랬더니 아, 따님 가수를 시켜야 되겠다.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어. 그래 노래방 주인분들이 귀가 엄청 열려 있다니까. 아버지,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그러셨대? 아유 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한다. 이런 식으로. 아버지가 왠지 얘기하셨을 것 같아. 아니야 얘기는 안 하셨어.
자, 다음 아, 마마무의 어제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? 일탈을 말할 것 같으면 뭔가 일탈을 했다라는 얘기인가? 일탈을 다 같이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연습생 때 어떤 일탈이야? 우리 숙소에 CCTV가 있었어. 주방에 하나랑 이제 현관에 하나 이제 혹시나 뭐를 우리끼리만 사니까 있었는데 현관을 가려면 주방을 꼭 지나쳤어야 됐어. 우리가 운동하러 간 척하고 운동복을 싹 입고 창문 밖으로 사복을 던져 놓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척하면서 이제 운동 괜히 막 연기를 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도 안 들리는데 우리 운동 놀이터로 갈까? 막 완전 이런 범죄, 얘기도 하고. 알리바이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강이나 뭐 홍대에 잠깐 놀다가 들어왔던 밑에 가서 갈아입고 한강 가고 홍대 고갱 간 게 뭐 일탈이고. 그래도 우리는 연습생 때니까 핸드폰도 없었거든. 아니 근데 여기 가는 건데 자유롭게 다 먹었어? 다이어트하라고 그 주방에다가 설치해 주신 것 같아. 냉장고니까. 주방은 뭐 다 잡히니까. 근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제 숨어서 먹었지. 그러면 먹는 걸로 뭐 혼나거나 그런 적이 있나? 우리 엄청 많지. 화사 그때도 곱창 좋아했었어? 아니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닭발에 미쳐 있었어. 그래서 아 진짜 그러니까 뭐에 씌인 것처럼 그냥 막 닭발 하면 막 이렇게. 나 지금도 닭발인 줄 알았어. 야 화사도 닭발인 줄 알았어. 그때 그러니까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좋아했는데. 매운 닭발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 끝나면 바로 닭발을 시키러 갔어. 그 정도야? 그 정도였는데 너무 시켜먹으니까 이제 돈이 좀 없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사람들을 만 원씩 내서 그 돈을 모아서 닭발을 시켜먹자. 그랬더니 이제 단체로 살이 다 찐 거야.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되게 혼났어. 맞아, 닭발만 먹으면 살이 그렇게 안 찔 텐데. 주먹밥 먹은 거지. 주먹밥을 같이 먹었지.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. 왜 불쌍한 닭한테 그걸 핑계를 넣어. 그래, 닭발은 콜라겐. 그래서 뭐 일탈했다 그래서 막 크게 뭐가 있어. 진짜 그래. 방송용 말고 제대로 일탈한 거 얘기 좀 해봐. 우리 수근이 형. 우리 그때 또 아영이 나왔듯이 우리는 몸으로 좀 싸우는. 맞아. 몸으로 대화를 해.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길래. 되게 사소한 걸로 이제 언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걸 못해요. 아 해. 못해 해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. 못해 해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. 니가 니가 야 어깨 안 돼 나 어떻게 안 돼 맞아. 왜 자세가 이거 딱 멋있다. 화사하고 휘인이 발로도 찼어? 발로 차고 뭐 진짜? 이렇게 던지고 다치면 어떡해? 그러니까 얼굴은 건들지 않아. 와 미사스러워. 아 룰이 있어. 룰이 있지.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언제 또 방송을 나갈지 모르니까 뭐 울면 끝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애들이 말리면 끝나. 우리가 오면 끝나. 애들이 말려야 끝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언니 둘이 저렇게 싸우면은 와, 막내들은 대박. 어때? 약간 무섭고 막 또 이런다 이러면서 이제 한 명씩 방에 끌고 들어가지. 그래서 왜 그러는데? 한 명씩 달래고. 화사하고 휘인 이쪽 니네들은 치고받고 워낙 친구니까 어떻게 싸워? 한 번 있어 치고받고 싸운 적. 근데 그때 말고는 항상 우리는 이제 시간을 갖는 스타일들인데 한 번은 일본에 이제 스케줄을 갔어. 근데 끝나고 이제 둘이 술을 먹었어. 기분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막 둘이 안고 막 난리가 났지. 처음에 막 사랑한다. 그러다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상한 사소한 거에 갑자기 둘이 화가 나가지고 남자 문제야 남자. 진짜 둘이 진짜 이렇게 막 싸웠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끝나야 돼 그 싸움은? 누가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아니 그러다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같이 툭 풀려. 그래서 야 밥 먹을래? 네 이런 식으로